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ISIC E3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본 종목들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오늘이라기보다는 좀 최근에 좀 관심을,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건설주가 좀 핫한데, 그 중에서 좀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뭐 해외 쪽도 그렇고 국내 쪽도 그렇고 상당히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쪽을 좀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천억 불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수주를 받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규모가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 해외 건설 수주가 상당히 괜찮을 때, 그러니까 수주를 상당히 잘 받을 때 기준을 보게 되면 한 600억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때 항상 수주를 잘 받을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참 그 건설 쪽에서 해외 수주를 잘 받을 때 당시에 600억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거의 9배가 되는 수주 금액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당한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또 수주를 많이 받냐에 따라서 이 건설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현대건설이 삼성물산과 지금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터널 공사, 1조 원가량의 터널 공사 수주를 받은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카타르 쪽 같은 경우도 플랜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글로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LNG가 상당히 좀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LNG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공급받기 위한 어떤 시설을 많이 좀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에 지금 LNG 플랜트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삼성물산 일단은 입찰을 받았는데 이번에 현대건설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에서 이 누적 수주가 상당한 규모입니다. 현재 7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삼본이라든지 부산 쪽에서 도시정비 관련된 어떤 그 수주를 받게 되면서 6조 9,544억 정도 수주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어쨌든 이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규제 완화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도시정비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수주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멘텀을 받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 분위기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 재건축까지 좋은 재료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현대건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양매수가 붙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구합권 41,550원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혜 전문가님. 네, 일단 가스텔바작 오늘 굉장히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강세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가스텔바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 의류나 이제 자파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이제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수급이 몰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골프 용품을 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골프 산업과 굉장히 좀 연관이 깊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됨에 따라서 골프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골프 시장에 대한 규모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의류라든지 용품에 대한 시장도 비례해서 네,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이제 그 3분기부터 엔데믹이 또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2분기나 1분기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